안녕들 하십니까? 네. 시청자 제시 선생님 질문입니다. 북한을 계실 때 고난의 행군 직전 상황이 궁금합니다. 배급제가 하루아침에 끊긴 것인지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지방 상황은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북한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제2위 고난의 행군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정치적이건 시장 가격이건 생활상이건 직전엔 어떠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의 상황과 정말 비슷한지도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겪은 고난의 행군 직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순전히 제가 보고 듣고 겪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원래 평양대 지방 차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평양 내에서도 중심구역 대 주변구역으로 구대우가 철저히 구별된 체제다 보니 사실 다른 지역의 사정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집 및 저희 친정집 그리고 제 형제들이 다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의 생활을 어떤 기회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양에서 겪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1995년 12월 30일 추방명령을 받기 전까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 즉 김일성 광장에서 50m 거리도 안 되는 그 지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직업은 북한의 그 비공개 1급 출판사인 제2자연과학 출판사 지금은 국방과학원 출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담당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7월 소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끝나자마자 사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일성 광장이 있고 당중앙위원회 청사가 있고 외교부도 있고 무역부도 있고 종합청사 등이 꽉 들어차 있는 중구역 대동문동의 식량 배급이 9월에는 쌀 한 알도 없이 몽땅 콩으로 한 달 배급을 내줬습니다. 콩, 여기는 건강식품이죠. 그거요. 3일 연달아 아침, 점심, 저녁 먹어보십시오. 콩만 봐도 기절이 나옵니다. 그것도 분한 있게 먹느라고 갈아먹고 거기다 풀을 많이 넣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저희 동네가 다 똑같았습니다. 또 10월부터는 1개월에 배급을 21분밖에 주질 않더군요. 그리고 출판사에 출근하면 평양 중심 구역 밖에서 사는 기자들이 정신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하는 숫자가 하나 둘 늘어나더니 1990년대 초에 들어서서는 거의 3분의 1이 정신밥을 없이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놀아 먹었습니다. 부서가 다 모여 앉아서 도시락 못 사온 사람 한 술씩 덜어주고 이렇게 한 술씩 덜어주죠. 그 사람 밥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몇 달이 지나니까 그저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슬그머니 나가더라고요. 다 형편이 너나나나 고만고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량 배급이 이렇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접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김일성 족속이 예, 대학 공부까지 했다는 기자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는 이 사태가 곧 끝날 줄을 알았는데 제가 95년 우방될 때까지 가더라고요. 그 당시 국방과학원 과학자들의 생활은 더 참혹했습니다. 국방과학원 정보원으로부터 중요 특급 연구소들이 몽땅 평양시 주변구역인 평양시 용성구역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배급이 단절된 지역에 국방과학원이 있습니다. 국방과학원 연구소의 60% 거의 70%가 그 지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국방과학원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과학자 돌격대 소속 정치분과 돌격대원이었습니다. 당에서 임명하대요. 그래서 거의 매일 용성구역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니 김정일이 우리 당의 굶사락이고 군방석에 앉혀도 아깝지 않다고 매일 쓰다듬던 국방과학자들 속에서 식량 배급을 주지 못하다 나니까
먹지 못해 출근 못하는 현상들이 어느 연구소에서나 다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장거리 미사일 완성에 광분하던 김정일은 이 사태를 보고받고 1991년 4월 달인가 어디서 들여왔는지 모르겠는데 저지른 밀가루를 국방과학자들을 내 세대에 다섯 퍼대씩 냈었습니다. 풀기가 하나도 없는 밀가루. 근데 식용 기름도 없고 고기는 도둑이나 못 먹으니까 아침 저녁 밀가루를 그것도 분한 있게 먹기 위해서 나무를 잔뜩 걷어 놓은 밀가루 중만 먹다 보니 너나 없이 기운이 없고 오다 가다 서로 부딪히시라 과학자들이 유령처럼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때 국방과학원에 널리 퍼졌던 유머가 있습니다. 매일 밀가루만 먹어서 조금만 밀쳐도 넘어진다. 넘어지면 다신 못 일어난다. 이런 유머가 쫙 돌아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당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 담당 비서였던 전병호 그 양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뭐 93년도경 장항도에 시찰 나갔다 하며 오다가 길바닥에 이만한 돌을 한 개씩 든 군대들이 열댓 명의 승용차를 막아서더래요. 216벤츠인데 당중앙의 비서들만 타는데 밤이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차를 멈춰 세우더니 먹을 거 내놓아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전병호 비서가 뒤에서 야 그럼 먹을 거 있으면 좀 줘. 먹을 거 주더니 그럼 담배 내놓아 그러더래요. 군대들이 그 다음에 담배 있던 거 다 털어주니까 술 내놓아. 그래서 차 내는 걸 몽땅 털리고 평양으로 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고난의 행군이 전조였습니다. 예, 저는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김책 씨의 추방돼서 1996년 1월이야 노동신문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전에는 평양에 있을 때는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김책의 추방대 가서 보니 이건 인간 생지옥이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가서야 지방은 이미 1980년대 말부터 간헐적으로 식량 배급이 이루어지다가 92년경부터는 아예 식량 배급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족속이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인 식량 배급 제도를 주민 사회에 아무 예고 없이 식량 배급제를 중단해서 가는 곳마다 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면서도 반응 한마디 못하는 광경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 억울하고 절통했던 눈빛들 역시 잊혀지지 않습니다. 결국 김정일은 이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으니까 생뚱맞게 자기도 겪어보지 못하고 겪을 일이 전혀 없는 1930년대 초에 소위 초창주 유격군거지 정신을 운운하면서 책임 회피용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깨들었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행군을 발기할 수밖에 없었던 김정일의 발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김정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리마 제강연합격서 쪽으로 가면서 보니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길가에 쭉 늘어섰습니다. 다른 지방에 가봐도 어디에나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차고 넘치고 있으며 역정과 열차간에는 식량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답니다. 지가 배급제를 끊어놓고. 그런데도 이것을 책임져야 할 당일꾼들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니 일정기간 참고 견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벌릴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지시문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나의 권위 때문이지 당 조직과 당일꾼들이 일을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식량 문제도 사회주의적 방법으로 풀어야지 매 사람들에게 자체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1996년 12월 7일 직거인 겁니다. 사회주의 방법으로 푸는 게 뭡니까? 국가의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모든 생산물을 독점하고 있는 수령이 해결해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자기는 여기 상관이 없답니다. 유일한 지도자가 전당, 전국, 전민, 전군이 자기 명령 하나로 움직인다고 까불던 놈이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관계가 없답니다. 1997년 1월 1일에는 고난의 행군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이겁니다. 예, 우리나라 사회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한 제국주의 이사들과 판동들이 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습니다.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에 식량난까지 겹치다 보니 난관과 시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그것을 뚫고 전진하기가 참으로 힘겹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이 오목한 투쟁을 항일무장 투쟁 시기 고난의 행군과 같다고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늘 최창했습니다. 우리 사회주의 건설, 주체의 사회주의 위험은 처음 탈출을 올릴 때부터 제국주의자들이 봉쇄와 압력, 제재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서 어떤 제재도 만면 끝도 없는 자립적, 주체적 경제를 수립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자연의 핑계를 안 댄다. 자연재해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60년대부터 농업기계와 무슨 뭐 필요한 부분 이걸 갖대서 만년 자연재해도 끄떡 없이 해마다 만풍년을 거둘 수 있는 그 길을 경제를 다 세워놨다고 까불어댔습니다. 이건 어디다 다 재버리고 이제는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지도 답이 안 나오는 사회주의식으로 해결하라. 오늘날 김정은도 역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이 실컷 우려먹어서 그런지 감히 새로운 고난의 행군이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대째 걸출한 영도자 역사에 없었던 인민의 오보이 세상이 가장 존경하는 이인 북한 수령의 지시에 따라 하나같이 움직이는 일심단결이 강국이라고 떠드는 놈들의 발언입니다. 공업과 농업이 제대로 굴러갈 때는 역시 수령이 덕이다 합시다. 그러나 오늘날 90년대 초부터 공업과 농업이 제대로 안 돼서 인민이 굶주리는 것은 그 역시 김일성 족속의 책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자들은 절대로 책임을 안 집니다. 결국 고난의 행군은 식량 배급 제도의 붕괴로 시작된 것이고 고로 고난의 행군이 끝나는 날은 북한의 식량 배급 제도가 복구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지금 북한을 다루는 기사들 보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고난의 행군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90년대와 오늘의 상황이 부득이 다른 것이 있다면 90년대에는 아무 예고도 없이 냉혹하게 식량 배급을 중단해버린 사태를 인민들이 맞이한 거고 지금은 북한 주민 사회가 식량 배급 제도의 복귀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믿음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불러온 변화는 정치적으로 볼 때 김정은이 지금 매달 대해요, 전원해요, 전원해요, 또 전원해요, 특별 강습이요, 뭐요, 아무리 벌려놔도 간부건 주민이건 누구도 믿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상황이 변했다 그 뜻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몇을 넣지 못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시장 가격으로 볼 때는 국가의 통제 밖에서 중국과의 밀수 상황에 따라 시장 가격이 움직이면서 끊임없는 하강선을 굽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 생활상으로 볼 땐 오늘의 북한 주민 사회가 좀비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 체제는 70여 년간 망국의 길을 골라서 걸어온 족속입니다.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축지법까지 쓰면서 망국의 길을 거침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를 바로 알고 자유통일 실현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